업앤다운 5인의 투자 전략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는 오늘 나스미디어에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시장은 보합권일 것이다 라고 예상했고요. 심종석 전문가는 오늘 역시 상승부를 켤 수 있을 것이다, 상승세 이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서 드림 시큐리티를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도 역시 상승에 한 표를 던지셨고 R&T 테크놀로지 종목 중심으로 투자해보자라는 전략이었고요. 강민 전문가도 역시 상승 예상, 셀트리온을 주목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구미영 전문가도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견들을 가진 전문가들 5명의 의견을 봤는데 이 중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업앤다운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데일리온의 한영희 전문가,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어떻게 출발을 할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상승세를 좀 계속 이어가는 분위기거든요. 오늘도 좀 이어질 수 있을지. 자, 일단은 먼저 뜨거운 태양 전문가, 한영희 전문가부터 예상해 보실까요? 예, 예. 자, 오늘은 좀 뭐 먼저 말씀드렸겠지만은 자, 뉴욕 증시가 전날 이어서 랠리를 이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뭐 뉴욕 증시는 주가 랠리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거래가 평소보다 활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다우지수가 장 초반 60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감방 모습을 보였지만 이후 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대거 내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337포인트 1.1% 상승해서 끝나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스닥 지수는 이날 장중 하세로 돌아서기도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96포인트 상승으로 시작했습니다. 뭐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뭐 기업들의 예상보다 강한 분기 실적 발표가 시장 분위기를 바뀌었습니다. 뭐 또 골드만삭스는 투자 은행 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어서 미국 시장의 이 호 실적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좋은 결과로 나타날 것으로 오늘 보이고 오늘도 뭐 지금 뭐 강하게 올라간다 이거보다는 일단 시장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쪽으로 저는 무기를 두고 있습니다. 네, 뜨거운 태양 전문가님은 어쨌든 이런 훈풍이 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서영원 전문가님은 아까 저희가 확인했을 때 보합권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셨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은 뭐 미국 시장이 좀 굉장히 좋긴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좀 연속적인 상승세가 이어진 상태에서 좀 음봉 마감했다라는 점에 의해서 좀 보합권을 좀 예상한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영국의 감세안 철회와 트러스 총리의 사과로 인해서 파운드화가 안정을 찾긴 했습니다만 영국발 이슈는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에 의해서 어저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이어서 골드만삭스까지 기대치에 대한 웃도는 실적을 좀 발표했다라는 점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전일 미국 증시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불식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채권 금리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시장의 좀 안정세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의 장세가 전개되기 때문에 업종별 좀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넷플릭스가 장중에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만 시간 외에서 좀 실적 시즌에서 좋은 발표가 나옴으로써 시간의 강세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을 보신다면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종목별 장세가 좀 주목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한국 증시도 물론 뭐 상승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뭐 보합권이라고 해서 나쁘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만 최근 우리나라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질 때 특징을 보시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의 상승세가 좀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셨을 겁니다. 물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놓여 있습니다만 여전히 긴축에 대한 기조는 확실한 상황이고 지금 유동성이 넘쳐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상승권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업종별 순환매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 2300선 정도는 좀 도전은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강한 상세보다 상승보다는 종목별 순환매를 좀 노려가시는 게 좋다라는 차원에서 보합권을 좀 말씀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어저께 넷플릭스
내에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OTT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오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시각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을 중심으로 좀 포트를 좀 구성해 보시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리튬 관련된 이슈와 함께 그다음에 포드와 SK온의 합작 법인에 대한 기대감이 놓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좀 실적도 좋고요. 그런 점에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좀 히트를 칠 수 있는 섹터로서 2차전지주도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됐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고요.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한 종목들 위주로서 포트를 구성하신다라면 이제 확실히 시장은 좀 바닥은 올려놓고 있다라는 점을 시각을 가지시고 편안하게 좀 매매를 해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시장이 이번 주에는 조금 좀 안정되어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뜨거운 태양 한영희 전문가께서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 좀 주목하고 계세요? 네, 오늘은 저는 알렌투어 테크놀로지를 갖고 나왔는데 어제 그 방송이 조금 그렇지 못했는데 어제는 KG 케미칼이었습니다. 어제 뭐 매매하신 분들 계시니 뭐 아침부터 뭐 급등이 나왔었는데 제가 이상하게 뭐 업다운에 이게 항상 그 방송을 하면은 꼭 제 추천주들이 급등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요즘 참고하셔서 특별한 제 추천주를 특별한 자리에서 가격에서 한 매수를 해서 한 매배 하시면은 큰 수익으로 창출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천 종목 아렌투 테크놀로지입니다. 지금도 이 종목은 막 점상날로 갑니다. 상한가 1100 지금 현재 1115만 주 정도 지금 상한가 잔량인데 아마 여기서 시작하지 않을 거고 아마 10%라든지 15% 정도 계속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 이 종목은 이 회사는 2002년도 3월 달에 설립되어가지고 2013년도에 12월 달에 코넷 시장에 상장하였다가 2016년도 6월 달에 코스닥 시장에 그 이전 상장된 회사입니다. 동사는 무선 통신 장비용 부품은 미국, 일본, 현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없는 것이 아주 특징적입니다. 자, 올해 6월 전년 동기 대비 연결 기준 매출액 30% 감소, 영업이익 적자 전환, 단기 수익 적자 전환입니다. 매출 원가는 감소했으나 매출 감소, 판매비와 관리비 증가, 인건비, 복리 후생비 증가로 영업이익도 적자 전환됐지만 아주 앞으로 전망 참 좋은 회사입니다. 동사는 주요 원재료를 원가 절감 차원에서 1, 2기 업체를 통하여 조달하고 있고 또 자체 생산에 대체하여 지속적인 원가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장 끝나고 또 100억 원의 제3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을 기대했다고 18일 날 공시가 나서 이로 인해서 오늘 또 강하게 지금 출발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한 오늘 매매 전략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어제 저녁 오늘 아침에 준비를 했는데 10초가에서 일단 갭 상승을 예상했고 오늘 갭 상승 눌림 시에 만 원의 1차 매수를 제가 갖고 나왔는데 만 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점상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 천 원 정도 어제 종가가 만 3,000원이 됐습니다. 한 만 천 원 정도 보시고 직전 차에서 잡아보시고 매수 후에 하락 시에 만 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하시고 급등해서 갈 경우 뭐 어차피 지금 상한가 13,350원 넣는다면은 그 자리에서 보고 또 뭐 한 목표가를 일단은 뭐 14,000원, 15,000원 이 정도로 보시면 상각과 보시고 손절가는 한 9,000원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적절한 가격에서 매매하는데 1차적으로 11,000원 정도에서 오늘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심리적 가격대 지수입니다. 잘 네. 보시고 매매하시고 오늘 또 제가 또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겠지만 무료 공개 방송 중이니까 좀 실례 안 된다면 한번 모셔가지고 한번 보시도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렌투 테크놀로지였고요. 서영원 전문가님이 공략하시는 종목도 간단하게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관심 종목은 나스미디어를 좀 보고 있고요. 네. 9월 28일자에 좀 관심 종목으로 드렸던 종목이어서 그 이후로 좀 추가 15% 상승세가 나온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OTT 관련해서 넷플릭스 실적도 좋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앞으로 좀 성장성이 좀 기대되는 부분이니까요.
실적 기대감으로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나침이 이제 여전히 꾸준히 관심을 가져줘서 추가 상승 여력까지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